제24차 윤창중 정치학교가 대구에서 개최됩니다. 7월 27일 오후 6시부터 3시간 동안 9시까지 장소는 대구 동구 북무동 이시아폴리스 내 섬유박물관 대구은행 건물 2층입니다. 보수 우파 대혁명의 깃발을 올리자 무료 입장입니다. 걸어 오실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오십시오. 스페셜 게스트는 강용석 변호사, 김세희 전 MBC 기자, 보수 우파 스님이신 성호 스님, 이봉규 정치학 박사, 문의 전화는 010-8881-4649입니다. 윤칼세 TV는 대구 본사 이전을 계기로 구독료를 받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도서 구입으로 운영됩니다. 신간 깃발이 나왔습니다. 윤창중의 고백 피정 2017년 12월 운명, 칼춤, 부활 그리고 깃발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010-8881-4649로 문의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구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담대한 보수파다. 우담보. 우담보. 예. 우리 저 이믹선 성악가, 바리톤 성악가 모시고 또 한번 한바탕 하겠습니다. 성역 없는 방송. 그리고 예. 대구의 민심을 확실히 전하는 방송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예. 예, 예. 자, 지금 대한민국 이 정치판의 그 저류를 관통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과연 박근혜 대통령 문제, 이것이 지금 민심 속에서 어느 상태인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예. 방송 제목을 특히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아닙니다. 예, 예. 박근혜 대통령을 예, 예. 헤매지 마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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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채택을 했을 때 예, 예. 정말 그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 슬픈 느낌과 예, 예. 또 분노가 서멀서멀 기어올라왔습니다. 아하.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예, 예. 대부분의 그 태극기를 한 번이라도 들고 네네. 그 집회에 동참을 했다든가 아니면 그 이 탄핵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저하고 아마 감정이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예. 예. 그 이제 그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된 것이고 너무 억울하고 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2017년 3월 30일 날 구속이 됐으니까 지금 예. 2년 4개월이라는 이 장기간 이 구속 장기화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애끓는 그 분노를 느끼고 있는 국민이 특히 말이죠. 특히 그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에서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저는 네. 저는 뭐 감히 예. 대구, 경북, 부산 이쪽뿐만 아니라 예. 서울까지 포함해서 보편적 국민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편적이다. 네, 보편적이다. 그 아니 정상적인 어떤 그 사고 방식을 가진 예. 저 애국 국민들한테 다 그러라 생각하고 다만 거기 포함시킬 수가 없는 사람들은 뭐 대깨문이라고 표현되는 네네. 예,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을 지지하는 대깨문. 예. 그 사람들을 빼고 그런 이야기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예, 대구 지방에서 다 대구 지방에서. 예, 대구 지방에서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깨문. 대깨문. 예.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을 지지하는 그 뭐 한마디로 뭐 이런 말까지 안 하고 싶지만은 좌빨이죠. 예. 조금 전에 왜 임 교수님하고 같이 지하철 타고 오는데. 네. 어떤 분이 예, 좀 나이 좀 드신 할아버지 분이 예. 그 말씀하시는 소리 들었잖아요. 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문재인 때문에 우리 인생 다 망쳤다. 대한민국 다 망하고 있다. 그런 분이 계신데 그런 분한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어떤 겁니까 하면 정말 너무너무 억울하다고 얘기할 아마 거예요. 아마 그분 같으면 그분 목소리로 봐서 톤으로 봐서 피를 토할 것 같아요. 네네. 그 윤카세 TV가 대구에 내려온 여러 가지 그 목표랄까 존재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기성 언론이 다루지 않고 또 자유한국당의 그 금배치들 국회의원들이 애써 의문하는 문제를 한번 다뤄보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과연 박근혜 대통령 이 문제 탄핵에서부터 구속 그리고 지금의 이르기까지 과연 진정으로 대구 경북 부산 경남의 이른바 경상도 영남권에서는 어느 정도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참 애끓는 그 분노를 갖고 있느냐? 아니 그분들은 네. 예. 대부분 경우 보면 아예 호칭부터 대통령이지 그렇죠. 그 외의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문재인의 대통령이 아니라 예. 박근혜 예. 대통령이 아직도 대통령인 거죠. 뭐 이제 좀 심한 사람들은 예. 술이 한잔 들어가면 이제 금배 이러면 뭐 대통령 하면 박근혜. 아하. 뭐 문재인 하면 개머머 아. 이렇게 뭐 술김에 했는 말이라 볼 수도 있지만은 예, 예, 예. 그게 보편적 민심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 문재인 그 뒤를 개머머를 하시는 거 보니까 뭐 감옥에 가고 싶지는 않으신가 보네, 그죠? 네, 네. 뭐 아 그만하세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네, 네. 솔직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제가 저하고 제 아내하고 또 우리 이믹선 교수님하고 또 몇 분하고 어제 제가 그 이 대구로 내려온 이후 처음으로 말이죠. 네. KTX 동대구역하고 또 요 윤카세 TV가 있는 그 방촌 그 방촌동 방촌 시장에 예. 7월 27일 윤창중 정치학교 그 홍보를 하러 그 전단지를 만들어서 이제 직접 나갔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놀라운 일은 저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제가 제 주민등록까지 아내와 함께 다 옮겼고 또 이 소 윤카세 TV의 그 사업자 등록 네. 또 출판사 사업자 등록까지 다 여기 옮겼습니다만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실 건가? 저는 상당히 조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거 굉장히 긴장을 했죠. 근데 한마디로, 정말 대환영, 예? 대환영이었습니다. 정말 이게 뭐 제가, 저 혼자만 말씀드릴 수 없는 거고, 그 제가, 장면이 어제. 아니, 제가 네. 어제 같이 나갔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제가 같이 나갔을 때, 뭐 동두구역보다 실질적으로 우리 방촌역 여기 있는 예. 방촌시장 쪽에 그 우리 직접 주민들이 동두구역에서 바쁘게 오가는 사람보다 더 예. 실감 있게 다가왔고 특히 제가 말이죠 평소에 예. 그 세상살이에 그렇게 뭐 그 이런 시국이나 정치적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어 보였던 네. 채소 팔고 야채 팔고 하던 그 할머니도 있고 아주머니들 예. 예, 예. 그리고 나이 좀 들어 보이는 아저씨들까지도 예. 그분들이 우리 윤창중 예. 대변인의 얼굴을 보자 말자 그렇게 반갑게 손을 잡으면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눈물을 이렇게 글썽이는 모습이라든지 아, 네. 아니면 우리 대통령 언제 나오십니까? 그렇죠. 이렇게 그거부터 덥석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쉽게 뭐 거기다 언제 나온다라고 막 대답을 할 수는 없지만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뭐 그 말씀을 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그 속에서 정말 그분들이 전해주는 따뜻한 가슴 속에서 우러나는 진정어린 말들 속에서 네. 우리 대통령을 향한 그 똑같은 그 마음들을 읽을 수가 있었고 네. 또 그 마음은 제 마음과 똑같았기 때문에 예, 예. 저는 뭐 한마디로 확 와닿았습니다. 예, 예. 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참 첫 번째 인사 당선인 수석 대변인 참 물론 과거의 일이죠. 그렇지만 참 제가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이야 이거 정말
제가 잘해야 되겠구나. 박근혜 대통령 석방 그리고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재기를 위해서 참 제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참 대구에 잘 내려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는데. 예, 어제 예. 그 시민들도 대구에 새바람을 넣어줄 거란 기대심에 찬 얼굴. 네네. 그 눈빛 안 봤습니까? 우리. 그렇습니다. 예. 아, 잘 내려왔다고. 그 제가 내려온 것을 다 알고 계시더군요. 예. 상당수가 알고 계시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이제 이걸 좀 이제 개량화를 한다면 그 대구 동대구역 하고 이 방촌시장에서 한 70% 정도는 박근혜 대통령의 현재 처하고 있는 이 현실, 이 문재인으로부터 당하고 있는 이 현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오늘의 이 현실에 빠뜨리게 된 빠뜨린 그 배신자들. 예, 거기도 울분이야 대단하죠. 와, 완전히 정말 치를 떨어 하는 말이죠. 치를 떨어 떨면서 이 분노하는 장면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예. 한 제가 볼 때는 한 70% 정도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너무너무 잘못됐고 글쎄요. 제가 어제 만난 제가 어제 본 걸로는 네. 우리 윤 대변인님께서는 70%라고 하시지만 예. 어제 제가 느끼기에는 한 85% 90% 가까이가 예. 다 정말 이 대구의 새바람을 일으켜서 이 바람이 박근혜 대통령 조기 석방에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과 네. 눈빛을 제가 봤기 때문에 예예. 오히려 제가 위안을 얻고 아하. 제가 그 고맙다는 마음을 말을 하고 싶을 정도로 옆에서 그랬다니까요. 네네네. 그 그게 경상도 분의 그 특유의 아주 큰 목소리잖아요. 예, 투박하면서. 예. 투박한 목소리. 예. 갑자기 그냥 동대구역 그 앞에 3번 출구가 떠나갈 듯이, 와, 유창주 아이가! 막 그 순간 저를 싫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상당히 긴장했는데, 막 쳐들어오시, 이야, 유창주 아이가! 막, 어? 우리 뭐, 어? 막 내 얘기 들었다 막 이런 분들이 아니 우리는 예. 대구 살다 보니까 아하. 목소리만 딱 들으면 이게 어떤 느낌으로 말한다는 거 알잖아요. 아. 그래 이제 그 다른 지방 사람들은 혹시나 이 어투나 억양이 예. 그 썩 와닿지 않는지 몰라도 우리들은 딱 들어보면 벌써 아 얼마나 반가웠으면 이렇게 말할까 하는 게 느껴지죠. 네. 그 어감에서도 벌써 다 정감이 팍 와닿지 않습니까? 아 정감이 예. 며칠 전에 그 저 반월당역 그 지하철 그 반월당역에서 지하철을 타려고 가는데 어떤 분이 그냥 앞에 막 엄청난 육두문자를 응? 쓰면서 뒤집어 버려라만 뭐라 뒤집어 뭐라 확 뒤집어 버려서 막 지금 확 뒤집어 버려 이러는데 이야 이게 참 참 제가 개인적으로 참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 제가 지금 이렇게 있는 방촌역 4번역 그 4번 출구 방촌역 4번 출구 제 사무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제 숙소의 그 주변 분들께도 참 이 기회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빌어서 말이죠. 예. 이 대구 인식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서울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양양가를 부르면서 예, 사절까지 예, 그 부를 때 이분이 애국가는 사절까지 불러야 된다고 운동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예. 참고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 저는 애국가와 양양가를 통해서 포효하는 호랑이로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더 열심히 부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가는 집회는 예. 그 주로 대한문에 있는 국본에서 진행하는 대한문 집회를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하고 이제 같이 태극기도 들고 행진도 하고 예. 같이 하는 그 팀들이 박근혜 대통령 지킴이라는 단체예요. 아, 예. 예, 이 멤버에 속해진 사람들 하나가 그 연단에서 볼 때 이제 오른쪽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바로 오른쪽에 그 서울 시청 쪽으로 예, 예. 예. 큰
깃발을 들고 그 플레이카드를 펼쳐 들고 네. 그 서 있습니다. 그 멤버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표현은 뭐 하지 뭐지만 저는 그분들의 그 대통령 사랑에 비하면 조족지혜라 생각합니다. 근데 뭐 그렇지만은 저도 말할 때는 당신들 못지않겠어도 대통령을 좋아하고 그렇죠. 또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은 네. 정말 그런 사람들이 이 너무나 대한문에만 있는 게 아니라 광화문 일대에 그리고 서울역까지 그 사람들의 흐르는 물결이 다 그렇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오늘의 주제하고 또 우리 집회를 네. 한 번 더 연관지어서 말을 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그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어제 이제 제가 그 방촌시장 그 내거리에 서 있는데 네. 어떤 분이 오더니 아이고 여기 웬일이십니까? 막 크게 반가워 하길래 아 제가 아 여기 사세요 그랬더니 자기 처갓집이 아, 이 어제 그분요? 예, 여기다. 네. 어? 그래서 뭐 아이고 뭐 여기서 뭐 반갑습니다. 해서 이제 헤어졌는데 그 한 뭐 한 10분 20분 후에 이 양말이 바카스를 사 갖고 왔어. 이 바카스 한 박스. 네. 어? 네. 어제 같이 마쳤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정말 예? 박근혜 대통령 이 그 석방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 정말 감사하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이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참 뼈에 사무치는 그 탄핵, 그 탄핵과 지금 현재 처하고 있는 그 이 구속 어떻게 보면은 참 끝이 안 보이는 시련이에요. 거기에 대한 그 분노가 제가 지금 여기 경상도에 와서 느끼는 것은 이건 정말 거대한 화산처럼 지금 폭발할 수가 있다. 엄청난 이 화산이 화산으로 그 폭발하기 직전이 아니냐. 이거를 지금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다고. 예예. 예. 이게 휴화산으로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사실 민심은 부글부글 끓고 있지만 예. 감히 이분들이 그 보통 사람들이 정치적 자기 의견을 잘 입에 내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아까 적절한 표현이신 게 바로 폭발하기 직전에 활화산에 누군가 도왔으면 되면 그럴 수 네. 있다라는 것을 거리에 댕기면서 또 말로 통해서 다 느끼지 않습니까? 아, 절감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완전히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그냥 잡고서 무조건 박근혜 대통령 좀 우리 대통령 좀 살려내달라. 형 이게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이 경상도 분들의 마음속에 그냥 대통령으로 각인이 돼 있어요. 아, 그럼요. 대통령으로. 네, 네. 왜냐하면 예. 이분이 자기가 임기가를 마쳐서 나가신 분도 아니고 스스로 하야하신 분도 아니고 예. 그냥 그 자리에 계신 분을 억울한 누명과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강제로 쫓겨나가신 분이잖아요. 예, 예. 네, 이런 일을 저는 지금 정권을 잡은 이 더불당 이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것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거기에 오히려 동조 내지는 앞장섰던 이 네. 배신자들은 배신자들 용서 못합니다. 아, 진짜 이 배신자들에 대해서는 아, 정말 리얼한 표현을 쓰시면서 리얼한 표현으로 아, 당신이 움직여라 말이야. 그렇죠. 나보 저보고 네. 당신이 움직여라. 그 뭐 누구 뭐 부산의 김모, 대구의 유모, 응징하란 말이야. 유모 갈 것입니다. 네. 개성미하고 개무슨인데 뭐. 앞에 개를 붙인단 말이야. 아, 붙이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 뭐 잘 예.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대구 보통 우리 저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저절로 앞에 개자 붙여집니다. 아. 안 붙이려고 그래도 안 붙일 수가 없는 게 도저히 사람으로 안 느끼지고 안 그렇게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이쪽에서는 그냥 보통 명사군요. 그렇죠. 보통 명사. 네, 예, 진짜입니다. 그거는. 개 플러스 네. 무슨 뭐 네. 우성 네. 개 플러스 네. 뭐 예, 저,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그리움, 그 애달픔,
억울한 그 억울함, 분노가 이 화산처럼 폭발할 거대한 폭발을 지금 예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정치적 이슈화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아니, 네. 첫 번째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억울한 일을 만드는데 제일 앞장섰던 저는 뭐 감히 뭉시타포라 표현하겠습니다. 아하. 그 앞장섰던 독일의 게슈타포 같은 일을 저질렀던 윤석열 같은 인물이 검찰총장이 되겠다고 나서는 이런 뭐 작태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그리고 그 뻔뻔선 얼굴로 희죽희죽 웃으면서 윤대진이라는 그 용산세무서 그렇죠. 그 세무서장 했던 그 사람을 비호하고 어허. 또 외국까지 뭐 도피시켰는지 지가 나간지 모르겠지만 어허. 그런 일에 배후에 다 있어놔 놓고 시치미를 뚝 떼면서 그거를 국회의원들이 물을 때 말도 안 되는 일을 한다면서 그 비웃는 얼굴로 오히려 웃었지 않습니까? 웃었죠. 예. 그런 인물이 이 사법의 중심에 다시 서겠다고 왔다는 거. 그리고 지금까지 이 정부가 저지른 일을 보면 아무리 그런 일이 터져도 또 뭐 밀어붙여서 임용할 거는 불에 붙듯이 뻔하다고 보이는데요. 감히 제가 느끼기 때는. 네. 그 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현재는 그렇다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 계속 연속해서 일어나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조금만 더 건강을 챙기셔서 인고의 세월을 견뎌주신다면 따뜻한 세상이 우리 다 같이 맞이할 수 있었기라 생각합니다. 네. 그 제가 볼 때에 박근혜 대통령 그 문제에 대한 그 참 끓어오르는 분노가 네. 참 이 화산처럼 지금 들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정치 이슈화가 되지 않고 있는 이 근본 이유는 뭐냐? 근본 이유는 바로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아닙니까? 네, 자유한국당의 그 배신자들이 결국은 대구, 경북, 부산, 경남인데 네. 배신을 한 그 배신자 그룹이 결국은 경상도인데 그 경상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그 경상도 그 국민들의 그 민심의 저류 속에서 흐르고 있는 그것을 지금 이슈화를 시키지 않고 있는 거란 말이죠. 안 시키는 거야. 죽어 시킬 수가 없죠. 그 시키면 저들이 이제 완전히 죽어 죽으니까. 아, 죽으니까. 죽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네. 그것들도 속으로는 엄청난 후회를 하고 있으리라 봅니다. 예. 그러나 후회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나마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들에도 다 나와서 62명 네. 62마리 국개가 다 나와서 광화문 광장에 큰 멍석을 깔아놓고 국민들 앞에 사죄를 하고 석굿 대죄를 하는 그런 최소 네. 하루 밤낮이라도 하루를 온건히 바쳐서 그 국민 앞에 눈물로서 하소연하는 그 정도 퍼포먼스를 안 하고 그냥 뭐 반문연대 내지는 뭐 우파 보수 우파 통합 단합 뭐 이런 알량한 단어 몇 개만 써서 얼렁뚱땅 넘어간다고 생각한다면 그 착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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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번에 그 윤석열 그 청문회들 보면 이건 청문회 하기 전부터 자유한국당은 조용했단 말이죠. 이걸 가장 먼저 질타한 데가 윤창중 관련자랑 TV입니다. 맞죠? 네, 네. 제가 완전히 이것은 참 그야말로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 그리고 박영수 특검에서 그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이가 이 박근혜 대통령과 그 주변 세력을 난도질한 거. 여기에 대해서 정말 피가 끓어오르는 분노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 윤석열에 대해서 저렇게 솜방망이질을 한다. 뭐 그대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 62명뿐만 아니라요. 그 나머지도
눈치 보느라고. 네. 뭐 심정적으로는 거기 도저히 동참할 수 없고 잘못됐다고 한데 겉으로 표현을 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음흠. 겉으로 나타난 걸로 보면 50보 100보가 아니었나. 아, 대부분이. 대부분이. 대부분이 그렇더라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구에서 지금 이 민심이라는 것은 아까 그 지하철에서 만난 네. 분대로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을 완전히 망치고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온 지키고 발전시켜온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라고 문재인을 그 비판하지만 싫어하지만 그렇다고 자유한국당을 좋아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지금. 그죠. 네. 네, 그죠. 바로 이런 행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난도질한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으로 승진하는 세상을 또 봐야 된다 이거죠. 응? 아니 그분들을 생각하면 자기 일생을 피땀을 흘려서 이룩한 나라에 자기도 동참했는데 예. 그 나라가 망가져 가고 있는 모습을 꼬다시 앉아갖고 다 감내하고 견디게 내기는 너무나 힘들지 않겠습니까? 야, 그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보자 이거예요. 지금 딱 하나 나온 게 뭐냐면 아까 그 용산 세무서장 윤대진이. 예, 윤대진이 근데 그 바로 그 변호사를 추천했느냐 안 했느냐 요거 하나가 지금 걸린 거란 말이죠. 어? 이것도 완전히 그 소가 그 뒷걸음치다가 그 뭐 하나 잡은 건데 기본적으로 완전 날탕이라 날탕. 어? 윤석열이가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고 또 박근혜 정권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모조리 형무소에 보내고 또 이명박 까지 합해서 이른바 적폐청산의 완전 사냥개. 이런 자가 그 이제 특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난도질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공로로 서울중앙지검장이 됐고 또 서울중앙지검장에서 또 이명박까지 합해가지고 모조리 보수 세력을 다 우파 세력을 난도질한 그 공로로 지금 검찰총장 후보자가 된 것은 완전히 이건 뭐 상식한 상식. 근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보니까 정말 이건 웃기지도 않는 거야. 이건 무슨 쇼도 그런 쇼가 없는 거야 지금. 응? 아니 자기들이 여당인 줄 알아? 아 참 진짜. 아이고. 아니요. 거기에 나와서 그나마 선전한 국회의원은 김진태 의원은 제가 그나마 네. 조금 응원을 했습니다만은 나머지 질문할 때도 보면요 더 핵심을 파고들고 또 이거다 싶으면 거기에서 집요하게 물건을 이런 게 없어요. 그 그냥 뭐 그렇게 교양 많고 점잖은 말 하고 싶으면 집에서 하지 뭐 하려고 그 청문회장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 윤석열을 중도 하차시키겠다는 전의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없죠. 어떻게 하면 윤석열한테 잘 보일까? 에? 혹시나 다음에 내가 캥기는데 안 캘까? 혹시 내가 저 무슨 뭐 이번 선거하는데 네. 총선에서 무슨 선거법으로 혹시 들어가지 않을까?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에? 그런데요. 박지원이가 이명박 적권 때 네. 임 교수님. 그 법사위에서 박지원이가 당시 이명박 정권의 검찰총장 후보자였던 천성관이를 낙마시킨 사람입니다. 혼자서? 근데 혼자서. 네. 근데 그 낙마가 어떻게 시켰냐면 천성관이가 쓴 그 신용카드 있잖아요. 네. 그 신용카드를 카드 내역을 입수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어떤 뭐 사업하는 사람하고 어디 여행에 갔다 막 이건데 그건 내가 볼 때 낙마시킬 수 있는 요인도 아니에요. 사실 보면은 그게 다 밝혀진데 불구하고 그냥 이 천성관이를 쓰러뜨려야만 이명박 정권한테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 해가지고 몽땅 갈려들어가지고 마치 무슨 천성관이가 무슨 뭐 천인공노할 사람이나 된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그 순간에는 물었다 하면 완전 도사견이 되는 거죠. 도사견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이 그 험이 많은 윤석열이가 그 청문회장에 들어오는 걸 보십시오.
야 완전히 막 이러고 도죠. 어? 그것도 얼굴에 비웃음을 가득하게 해가지고. 예. 아니 누가 청문회 받는 당사자고 대상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비실비실 웃으면서 그걸 질문이냐고 하는 듯한 얼굴로 표정으로 말하고 그 보내는 눈빛 한번 보십시오. 그게 말해야 되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하고 임 교수님하고 이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는 것은 저희들이 자유한국당을 뭐 싫어서가 아니고 절대 아닙니다. 저도 당원입니다. 당원이시죠? 예. 아, 당원이시구나. 예. 저는 뼛속까지 우파인 우리로서는 이렇게 자유한국당을 오냐 해서는 안 된다. 이걸 완전히 그야말로 환골탈퇴해야 됩니다. 환골탈퇴를 해야 된다. 99.9% 인적 쇄신을 해야만 되는 거지.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보수 우파를 완전히 괴멸시키는데 그 앞장선, 가장 앞장선 칼잡이가 검찰총장이 된다고 하는데 거기서 무슨 들러리 역할을 하는 게 자유한국당이야? 아니 들러리 역할이야, 들러리 역할. 아니 어? 그러니까 그 황교안 대표가 네. 얼마 전에 보수우파 대통합이라 그러면서 기껏 했는 게 김무성, 서청원 이런 사람들과 만나가 뭘 통합을 하고 뭘 새로운 패러다임을 뭐 만들어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게 무슨 애들 장난입니까? 국민들을 뭐 개뿔로 보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보수우파가 제기하려면 반드시 청산해야 될 그 인간들을 만난 거예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거지. 그게 무슨 회의가 됩니까?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박수치면서 그래도 저분이 잘하네 주겠나 기대를 하고. 에이 정말 그런 생각을 보수 우파 이 지지층들도 반성할 것은 반성해야 할 겁니다. 자유한국당한테 따끔한 채찍을 가하고 우리는 국민 무서워서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을 무서워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만들어 놔야지 자유한국당이 뭘 하든 간에 요만큼도 자유한국당을 흠집을 그 뭐야 이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한다면 저희들 정권 못 잡습니다. 저희들 총선 못 이겨요. 지금 이대로 가면 지금 국민들이 표 찍어 줄 것 같습니까? 아, 박지원이가 그랬잖아요. 40명만 모아달라 그러니까 형님 그 숫자 다 채웠다고 전화 받았다고. 20명만 채워달라 했더니 40명 채웠다고. 예, 40명 채웠다고 그랬는데 실제 결과가 뭐 됐습니까? 62명이 나와서 62명. 예? 네? 그 주역들이 전부 다 대구 경북 이쪽 그리고 예. 부산 경남까지 합쳐서 이쪽에 다 있고 그 사람들 물갈이 싹 안 하면요 이 자한당 희망 없습니다. 완전히 물갈이 해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심판을 내려줘야 돼요. 자유한국당이 거의 100%에 가까운 물갈이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유한국당을 찍을 수 없다라고 우리가 압박을 해야 됩니다. 압박을 해야지 뭘 해도 오냐 하고. 야 그러면 대안이 없잖아. 대안이 왜 없습니까 대안이. 그런 나약한 이야기를 하고 그 나약한 말 속에 나라가 자꾸 멍들어갑니다. 그렇죠. 우리 작은 일에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하듯이 이 일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확실히 밀어붙이던데 이번에. 확실히 이번에 물갈이를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물갈이가 제가 볼 때는 경상도다. 맞죠. 이거 완전히 그야말로 말뚝만 세워놔도 박아놔도 그 이번이가 그저 이 아무거나 꽂아놔도 그 찍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제대로 꽂을 수 있도록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이 영남권 유권자들이 압박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근데 그 압박도 하지 않으면서 아이고 자유한국당 싫어 뭐 이러면서 예컨대 문재인 찍었다 그러면 보수 우파 정권은 이해찬 말대로 20년 30년 안 나오는 겁니다. 아이고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경상도가 보수 우파에 회유를 느끼고 환멸을 느껴서 야 뭐 보수 우파 정권 우리 필요 없다
해버리면 정권 못 잡는 거예요. 우리 끝장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공산화 되는 거예요, 지금. 어? 제2의 베네수엘라 되는 거죠. 베네수엘라가 뭐 달리 베네수엘라입니까? 국민들이 제대로 정치권한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참, 이제 그런 시점에 볼 때, 제가 여기 지금 대구에 내려와서 활동하는 것은 제 나름대로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뭐냐. 경상도의 그 이 유권자들이 보수 우파에 대해서 환멸을 느꼈다고 해서, 문재인 쪽을 예컨대 찍는다든가 하면은 나라는 망하는 거다. 영원히 보수파 정권은 나올 수가 없다. 저는 보통 네. 그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그렇게는 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거기에 찍지는 않지만 더 실망을 하면 선거 자체를 이제 포기하고 이 보수파라는 이 현재 국회의원들 면면 때문에 실망을 해서 정치권이 전부 다 냉소적으로 되는 이런 불행한 사태를 우리가 자초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절대 정치에 대해서는 냉소적에서 안 된다. 또 마찬가지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보수 우파 정권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절대 보수 우파 정치권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 어? 왜 비판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아주 회초리를 들거든 매섭게 들어가지고 정신을 차리게 해야지. 자, 예컨대 무슨 뭐 지난번 탄핵 62명, 야 그거 다 용서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넘어가야지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보수 우파라고 이른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는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네. 이런 말을 듣고 싶어서 이런 말을 확실하게 해주는 사람을 대구 경북에서 늘 기다렸는데 네. 우리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을 만나서 요즘은 가슴이 시원해집니다. 아이고. 그거로서라도 위안을 얻을 수 있고 예, 또 예. 앞으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예. 우리 아마 자한당을 지지하는 내지는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는 네. 이분들이 그렇죠. 전부 다 결정적으로 하나가 되는 계기가 올해라 봅니다. 네, 네. 예, 결코 실망할 일도 아니고. 그럼요. 예. 지금 뭐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이 시대의 과제는 보수 대통합입니다. 근데 이 보수 대통합이 철저히 원칙 있는 대통합이 됩니다. 바로 그겁니다. 따라서 탄핵에 동조했거나 탄핵에 부안 이동했거나 비겁하게 도망갔거나 하는 그 세력을 완전히 발본색은 해야 된다. 응? 지금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을 시체말로 말아먹은 당이에요. 말아먹은 당에 대해서 우리 보수 우파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야 그거 뭐 그 왜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느냐 왜 비난하느냐 이렇게 오냐오냐 하시면 저는 오히려 자유한국당 이 보수파를 저는 망치다 보는 겁니다. 예. 일부 사람들은요 이런 말 잘못하면 분탕 세력이라든지 그렇지. 아니 분파주의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건 잘 압니다. 그러나 이 말도 못하는 세상이 되면 세상은 더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원칙과 그 원칙의 입각에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있는 사회로 가는데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쳐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이 윤석열이가 검찰총장 되는 걸 막지 못하면 이건 엄청난 자충수다. 자유한국당이 본격적으로 괴멸되는 그야말로 완전히 괴멸되는 그 특급 열차를 탄다는 것을 타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저랑 아주 내기합시다. 맞습니다. 네, 내기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보수 우파에 대한 이 확실한 신념을 갖고 있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지금 일본발 핵펀치를 맞고 경제가
언제 어떻게 될지 너무너무 불안한 것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고 있고요. 그렇죠. 또 이재용 회장이 일본 갔다가 급히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지금 목격하지 않습니까? 이거 그 다음에 어제 K2 비행장에서 출발하는 요즘 뭐 속칭 말하는 기러기 때가 엄청난 굉음을 내면서 하늘을 날더만요. 이런 일련의 사태 요즘 나는 기러기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 국방부 눈을 우리 다 보지 않습니까? 그게 안보가 흔들리고 경제가 무너지고 국민 삶이 피폐해져 가는데 언제까지 이거 보고 있으려합니까? 이거 바로 세우려면 우리가 정말 단합하고 제대로 하나 된 걸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요 원칙과 원리가 있는 목소리를 내 가지고 우리가 정말 갈아치우면 갈아치우면서 하나가 제대로 된 하나가 된 모습을 우리가 쟁취해내고 이뤄내야 됩니다. 그렇죠. 자유한국당의 인적 구성원을 바꿔야 됩니다. 체인지해야 돼.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는 이 자유투사, 행동하는 보수, 이런 그런 세력으로 이 바꿔야지 지금의 저 유약하고 저 기회주의적이고 촛불 그 난동 때 그 눈치 보느냐고 예컨대 뭐 조원진, 뭐 김진태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냥 완전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만약에 대한민국 태극기 세력이 없으면은 그 사람들 아마 다 무너져가지고 지금 뭡니까? 유승민이가 아마 당대표하고 있을 겁니다. 이걸 막은 게 어느 세력이냐? 우리 태극기 세력이었습니다. 우리 보수 핵심 지지층이었어요. 태극기를 들고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야말로 이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핵심 지지층 때문에 지금 우리 보수가 여기까지 지금 유지가 되어 온 건데. 그죠. 그 네. 목소리마저도 없어서 봐요. 네. 지금 이 정부 하는 태도를 보면 얼마나 뻔뻔스럽고 네. 안하무인이겠습니까? 그나마 그 세력이 있으니까 견제를 해주고 네. 우리 그나마 우리 목소리라도 전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북한에서 목선이 내려와가지고 57시간 동안 이 동해 이 북방 한계선을 넘어와서 휘젓고 다닌 거예요. 그것이 삼척항까지 온 거야. 근데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라는 인간이 삼척항 인근이야, 인근. 삼척항까지 들어온 거와 인근에 일어나오는 건 뭐 완전 너무너무 다른 얘기 아닙니까? 아니, 거기다가 그 네. 책임을 병사들한테 미루고 말이죠. 얼마나 병사들한테 압력을 줬으면 그게 줄 나온 병사가 강에 한강에 떨어 자살을 했고. 그러니까요. 아, 나도 아들 둘 둔 네. 애비가 됩니다. 예, 예. 우리 윤 대표님도 아들 둘이라고 제가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아니 딸은 없습니다. 예예. 예. 이래가지고 우리 아들들 군대 보내겠어요? 네. 저는 기꺼이 우리 아들 둘이가 군대 가야 한다고 말도 했고 저것도 뭐 안 갈 생각 전혀 안 하고 다 보냈지만 갔다 왔죠. 예, 다 예, 예. 갔다 왔죠. 네. 그런데 지금 하는 꼬라지 보면요, 저런 군대 같으면 열불 나가 보내겠습니까? 부모가 어떻게 국방부 장관이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윤석열도 군대 안 갔다 왔다만. 예, 그렇죠. 갈 놈이 아니죠. 예. 갈 놈이 아니죠. 아니 근데 희한한 게 네. 우리 사회에서 좀 기득권층을 제대로 이렇게 한 사람들 보니까 군대 갈 나이만 되면 그 건강이 묘하게 그렇고 안 좋지. 그러다가 거기 또 끝나면 건강이 멀쩡해요. 아, 제주가 보통 제주가 아닙니다 이게. 그 윤석열 이러면서 걷는 거 보시죠. 예. 그게 네. 눈이 잘 안 보여서 그럴까요? 아니 눈이 안 보인다. 왼쪽 오른쪽 뭐 시야가 안 맞아. 부동시라는 거 아니야? 예. 이야, 이 걷는 거 보세요. 내가 볼 때 눈 뭐 어마어마하게 좋으실 것 같아. 우리 저 임 교수님보다 뭐 훨씬 뭐 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아, 그분 그 이후로 회복된 걸로 하죠 뭐. 예. 예. 자. 오늘 윤카세 TV의 우담보 우리 광화문에 포효하는 호랑이 광호 우리 임원식 임익선입니다. 임익선 임원식 임익선 바리톤 교수님하고 예. 또 한번 격렬한 토론 성형 없는 토론을 했습니다. 여러분 7월 27일 윤창중 정치학교에
대구뿐만 아니라 좀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아주 참 잘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교통망을 이용해서 좀 대구로 와 주셔서 좀 저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가슴과 가슴으로 대화하고 네. 가슴과 가슴으로 뜨겁게 우리가 하나로 모아가는 열정의 날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게스트로는 강용석 변호사, 네, 김세희 전 MBC 기자, 그다음에 성호순이, 그다음에 이봉규 정치학 박사, 네, 그다음에 또 한 분의 또 깜짝 놀랄 만한 최근에 형무소를 갔다 오신 분. 근데 그분은 좀 이름은 나중에 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애국과 재창을 포함한 공연은 바로 제 옆에 계시는 우리 임익선. 예, 제가 합니다. 네, 이분이 네. 또 멋진 노래 몇 곡을 또 공연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담대한 보수다. 보수 우파다. 여기는 대구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웃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부산, 경남 그리고 전국에 지금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또 해외에서 이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저 윤창중이가 대구에 모든 것을 옮겨서 내려왔습니다. 50년 동안 활동했던 저의 무대, 제 활동 근거지, 그리고 생활 근거지를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모두 옮겨가지고 대구에 내려오는 제 일생일대의 중대한 결단을 내리고 대구에 온 지 지금 보름여가 됐습니다. 제가 대구에 내려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걱정을 했습니다만, 우리 대구, 경북, 우리 국민들은 물론이고 부산, 경남 그리고 전국의 우리 애국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의 결정에 참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따뜻한 경려와 성호를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참 너무너무 참 제가 고맙다는 인사를 이 기회에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 역시 윤창중, 박근혜 대통령의 첫 번째 수석 대변인으로서 의리 있다, 의리의 사나이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첫 번째 수석 대변인으로서 제가 비록 불명예 퇴진을 했습니다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첫 번째 인사로 제가 선택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이걸 받아들인 것을 후회한 적이 없고, 제가 비록 불명예로 퇴진했지만 그 자체를 제가 수치로 생각하고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그럴 일이 없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을 버린다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첫 번째 인사인 저 윤창중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지금까지 탄핵 이후 3년을 지금까지 이어왔습니다. 마침내 여기는 대구 동대구역입니다. 저는 지금 대구 지하철 1호선 방촌역 4번 출구에 제가 윤창중 칼럼스당 TV를 본사를 서울에서 대구로 완전히 옮겨가지고 흔히 말한 대로 물설고 낯설은 대구에 내려왔습니다만, 대구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경북
국민 여러분 모두가 너무나 저를 환대해 주시기 때문에 이미 저는 완전히 동화가 됐습니다. 제가 아침 저녁 사무실에서 나와서 길을 걸어갈 때에 저를 알아보시는 대구 경북 국민들께서 정말 잘 내려왔다. 여러분들 방금 보셨습니다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나가시면서 대구에 잘 내려왔다. 정말로 결정 잘했다라고 격려해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생생히 보셨을 겁니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정말로 억울한 인민재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배신하는데 앞장섰던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정치인들에 대해서 거대한 응징의 바람이 불었다면, 그리고 대구, 경북, 부산, 경남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억울했고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감옥에 가둬두는 것은 정말 천인공노할 인민재판이고 인권탄압이라는 거대한 물결이 일어났다면 제가 굳이 대구에 내려올 아무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대로 간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박지원, 문재인, 안철수 세력과 손을 잡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헌법재판소가 말도 안 되는 전원 일치의 파면을 일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반헌법적인 판결을 내리고 이것도 모자라서 임기가 1년도 채 남아있지 않은 현직 대통령을 감옥에 가두는 이 문재인의 피비린내라는 이 정치 보복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앞장섰던 대구, 경북, 부산, 경남 박근혜 대통령을 탄생시킨 이 지역의 정치인들, 그 배신자들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박근혜 대통령의 첫 번째 인사로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결심을 내리고 제가 대구에 직접 내려오게 된 겁니다. 제가 지난 6월 24일 대구에서 첫 번째 방송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저를 지지하고 응원해 주십니다. 이에 힘입어서 7월 27일 오후 6시부터 3시간 동안 제24차 윤창중 정치학교를 대구에서 개최한다는 사실을 제가 알리기 위해서 직접 동대구역에 나왔습니다. 옆을 지나시는 많은 국민들께서 환영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들 다 무섭겠습니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감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구가 깨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윤창중은 지금까지 대구에서만 이번이 6차례의 시국 강연회를 열고 있습니다. 대구가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심장 대구가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김대중 씨가 만약에 탄핵의 위기에 몰렸을 때 광주, 전남,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감히 김대중을 배신해서 김대중 탄핵을 성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만한 법률적으로, 객관적으로 헌법에 따라서 과연 그 절차와 정당성이 확보된 탄핵이 있느냐? 이건 완전히 인민재판이고
마녀선양이었습니다. 개성공단을 폐지하고 금강산 관광 이 관광을 재개하지 않고 통진당을 해산하고 이석기를 구속시킨 그 역풍을 맞은 겁니다. 대한민국 좌파 종북 반미 이 세력의 역습에 당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대구 경북이 각성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각성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각성하시라는 의미에서 어떻게 각성해야만, 그리고 대한민국 보수파가 어떻게 해야만 정권을 다시 찾아올 수 있고 어떻게 해야만 박근혜 대통령이 당한 그 정치 보복을 되돌려 줄 수 있는가를 얼굴이 더 좋아지셨다.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7월 27일 대구 동구 이시아폴리스 서민욱 박물관 2층 건물입니다. 거기에서 대구 경북 국민들을 물론이고 지금 교통망이 워낙 좋기 때문에 여기서 부산까지 1시간이면 갑니다. 부산 경남, 제가 윤창중이가 이 대한민국 보수파의 심장, 이 대구에서 보수 대혁명의 깃발을 올리는 이유는 뭐냐면 대구와 부산을 연결하고 그 바람이 경부선을 타고 충청도와 강원도를 거쳐 서울에 집결하는 이른바 보수 우파 삼각벨트를 반드시 제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지금 대구 경북에는 엄청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윤창중이가 내려왔다는 사실을 점점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첫 번째 인사인 윤창중이가 좌파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난도질 당하고 생매장 당했지만 죽지 않고 살아나서 대구로 돌아와서 박근혜 대통령 군명을 외치고 있다. 이런 사실을 대구 시민들이 점점 알아가시면서 저에게 무한한 격려를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윤창중이가 본격적으로 주민등록번호까지 모두 제 아내와 함께 옮겼습니다. 모두 옮긴 상태에서 이번에 갖게 되는 첫 번째 윤창중 정치학교요. 지금까지 여섯 번째입니다. 여러분, 대성황을 이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구에서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아야 됩니다. 대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억울한 탄핵을 당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거대한 함성이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될 수 있고 그래야만 내년 4월 총선에서 보수 우파가 승리할 수 있고 그래야만 문재인을 물리치고 문재인을 끌어내리고 보수 우파가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예. 우리 보수 우파는 절대 좌절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총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지난번 탄핵 때 대한민국 이 쓰레기 언론과 좌파 정치인들, 특히 새누리당의 김무성, 유승민과 같은 그 배신자들에 의해서 현혹되었다, 속았다. 지금 거대하게 돌아서고 있습니다. 국민 5명 중에 4명은 속았다고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보수 우파가 잠에서 깨어나서, 더 깨어나서 주변 많은 국민들한테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억울한 탄핵을 당했고
얼마나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지를 많은 국민들에게 전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동포 여러분, 여러분들이 문재인의 좌의 폭정에 저항해야 되고 박근혜 대통령의 억울한 탄핵과 억울한 옥살이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의로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믿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정말 믿겠습니다. 오직 여러분들만 믿고 저 윤창중은 대구에 내려왔습니다. 저 윤창중은 이제 대구 시민이요, 대한민국 보수 우파 혁명의 깃발을 대구에서 이제 막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지켜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 예. 그 아시다시피 윤상중 전 청와대 대변인께서도 이제 정치에 입문을 하셨다고 저는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구에 내려오신 이유도 그런 이유에서 내려오셨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심에 지금 대구가 배신의 도시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과거 친박 그리고 자유한국 전 새누리당을 포함해서 그 배신자들 때문에 배신 역적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을 조기 퇴진하라고 요구한 놈들 포함해서 그런 작자들 때문에 대구가 배신의 도시가 되었는데 여기에 내려오셔서 과연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수 우파가 어떤 세력을 중심으로 하나로 되어야 된다고 뭉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대구 시민들은 지금 우파 정당을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배신 부역자 포함해서 탄핵 세력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수가 뭉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 대구에 모든 걸 옮겨서 저의 활동 근거지와 생활 근거지를 옮기니까 어떤 선택을 했는지 많은 지금 추측들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어떤 정치적 선택, 어떤 정치적 결정도 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 국민들이 윤창중으로 하여금 어떤 역할을 원하신다면 저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을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대구에 내려온 이유는 뭐냐면 이건 전 세계 정당사에서 자신들이 만든 대통령을 만든 그 정당에 의해서 그 대통령을 시체 말로 완전히 말아 먹고서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그 정당이 지금 불행하게도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래서 이 영남권 우리 국민들께서 보수 우파 정치권에 대해서 어떤 실망을 하고 계시는 것이라도 저도 아주 뼛속 깊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원칙입니다. 보수 대통합이 시대적 과제이고 시대 정신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보수 우파는 뭉쳐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앞으로 총선까지는 10개월이 남았습니다. 10개월이라는 세월은 그리 짧지는 않습니다.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보수 대통합의 대전제는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62명의 배신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대원칙이 되지 않는 통합이라는 것은 이건 진정한 의미의 대통합이 아니라 이건 야합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62명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앞장섰던 그 62명의 배신자가 그대로 온전한 상태에서
만약에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아무리 대통합이라 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어떤 감동도 받지 못할 겁니다. 그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런 통합은 실패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하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 62명, 최소한 62명,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팔아서 대선에 출마해서 24%를 얻었고 출마해서 그 박근혜 대통령 지지 세력의 도움으로 대선에서 24%를 얻었고 그걸 밑바탕으로 자유한국당 당대표가 되자 박근혜 대통령을 강제로 퇴출시킨 홍준표를 포함해서 반드시 이것은 응징돼야 됩니다. 나는 이것이 대구, 경북, 부산, 경남 국민들의 진정한 단 민심이라고 봅니다. 이런 표리부동한 부도덕한 정치를 몰아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제가 정치적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거대한 각성의 흐름이 대구 경북에서 일어나야 되겠다.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심장이라는 대구, 6.25 때 낙동강 전선의 그 사투에서 이김으로써 오늘날 대한민국을 온전하게 만든 이 대구 경북 부산 경남에서 거대한 보수 대청소가 일어나겠다. 보수 대혁명이 일어나겠다. 그런 제가 각오를 갖고 여기에 온 겁니다.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창준 예. 대표님께서 대구에 오신 것을 대환영합니다. 예. 윤창준 대표님께서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 탄핵을 시킨 최고의 역적 배신자는 유승민입니다. 유승민 동부에 사무실을 마련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대구에 제가 내려올 때 사실은 이게 소문이 나면은 어떤 또 오해를 불러올지 몰라가지고 딱 한 분한테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사무실을 2박 3일에 걸쳐서 천신만고피 구했습니다. 이건 완전한 사실입니다. 이건 제가 어떻게 이것을 거짓말을 만들 수 없고 그런데 사무실에 그 실내 공사, 이른바 인테리어를 하죠.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 건자재 소위 목공소, 과거 같은 목공소, 그 건자재 가게에 가서 어떤 그 자재를 이제 우리가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직접 이걸 이제 만들었으니까 그분하고. 다 주문까지 한 상태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사람의 사무실이 근처에 있는 것도 모르고 우리가 그 육교 근처에만 있다는 걸 알고서 갔었어요. 가다 보니까 경산이 나왔습니다. 경산, 경북 경산이. 근데 뒤에서 차를 타고 있던 제 아내가 네이버에서 그 사람의 사무실을 치니까 그때 그게 나와서 보니까 제 사무실에서 한 1km 미만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그건 속일 수 없는 거니까 그랬었고 일단은 동구가 교통이 좋고 거기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동대구역이 있고 또 대구 국제공항이 있고 하여튼 천신만고 끝에 사무실을 얻었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 시민들이 야 윤창중도 대구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달라라는 민심이 있다면 저는 절대 회피하거나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정면 대응하겠습니다. 예. 네, 어제 윤석열 특검을 했잖아요. 예.
김진태 의원의 태블릿 PC권과 양정철 물어보고 어제 새벽에 나온 이증 사건 그 특검을 보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아, 예. 네. 어제 윤석열 특검은 네. 우리가 예측했던 것처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아주 그 기회주의적인 처신 거기에 참 시종일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청문회였습니다. 참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자유한국당이 정말 우리 민심을 잘 대변해 줄 것을 우리가 참 기대했었는데 역시 그 윤석열 앞에서 목소리만 컸지 어떤 면에서 보면 무슨 뭐 푸들처럼 애완견처럼 그냥 그 시간만 때워주는 시간만 때우는데 들러리를 쓰는 것 같은 그런 것을 그런 모습이 우리 눈에 들어왔죠. 상당히 많은 분노를 했습니다. 과연 윤석열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이 정도밖에 이 정도의 어떤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그 과거가 없는가? 정말 그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참 영혼 없는 질문에 너무 큰 실망을 했고, 그러나 다행히도 김진태 의원이 참 그야말로 고군분투를 하더만요. 고군분투를 하는데 그 어제 윤석열 청문회에 참석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저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큰 실망이었고 결점투성이의 윤석열인데 기본적으로 그런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우리가 그 전의를 찾아볼 수 없는 근본 이유는 뭐냐면 윤석열은 박근혜 대통령을 박영수 특검에서 난도질한 정말 악랄하게 난도질한 1등 칼잡이란 말이죠. 기본적으로 이 탄핵은 잘못됐다는 어떤 처절한 인식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없는 거죠. 김진태 의원을 제외하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의 뿐만 아니라 이명박까지 같이 전직 대통령 두 명을 이 구속시키는 정말 그 문재인 정권의 그 가장 대표적인 칼잡이고 이 사냥개 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부당했다. 이게 만약에 정말 인민재판이었다라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낀다면은 윤석열에 대한 그 분노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텐데 그렇지 않고 너무나 차분한 걸 보고서 참 크게 실망을 했죠. 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네. 태블릿 PC가 조작은 다 밝혀졌어요. 네. 근데 현재 자유한국당이 뭐 민주당의 공범 62명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변희재 대표는 태블릿 PC 특검을 요구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절대 한국당에서는 특검발의를 안 할 것 같거든요. 우리 윤창룡님이 생각하시는 그 태블릿 PC 특검법 발의가 가능한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특검을 이제 주장하는데 네. 결국은 우리가 그 법사위에서의 국회 법사위 그 윤석열 인사청문회에서 봤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다. 이게 태블릿 PC가 엉터리였다는 것은 지금 천하가 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어떤 조치도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당에 대해서 더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저는 이 모든 것의 출발은 내년 4월 총선에서 정말 태블릿 PC와 싸울 수 있는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억울한
탄핵이었다. 이건 인민재판이었다. 이건 그야말로 마녀사냥이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 세력으로 자유한국당의 인적 구성원들이 완전히 이게 교체가 돼야만 모든 것이 새롭게 출발할 수가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한테 아무리 주장을 해도 어제 봤지만 윤석열이가 지금 검찰총장이 된 게 뭡니까? 결국은 박근혜, 이명박 그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 이른바 정치 보복에 가장 앞장섰다 해서 그 논공 행상으로 검찰총장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검찰총장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란 건 뻔히 안단 말이죠. 그건 보수 우파를 아예 신을 말릴 겁니다. 또한 법무장관은 이제 그 적폐청산을 기획해온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으로 이제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수 우파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건 우리가 불을 보듯 뻔한데 나만 다치지 않았냐? 윤석열 조국이가 나만 잡아가지 않았냐? 괜찮다. 이런 기회주의를 갖고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에 대해서 어떤 공격도 하지 못하는 이런 비겁한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구에 내려온 이유도 바로 그런 자유한국당의 기회주의자들, 기회주의. 탄핵에 뭐 직접 참여를 했든 안 했든 지켜봤든 어쩌든 간에 저는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을 말아먹은 정당이라 봅니다. 그렇다면 99.9% 완전히 인적 청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대로 가면 되겠습니까? 이것을 누가 만들었냐? 대구 시민들, 경북 시민들, 보수 우파의 심장에 살고 계시는 국민들이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예, 예. 인적 청산이 한국당에서 80%를 한다고 했어요. 예. 근데 현재 한국당의 구성 이게 흔히 말하면은 이제 황교안 뒤에 김무성이 있다고 하잖아요. 예. 그럼 인적 쇄신 그것도 김무성에 의해 뒤에서 조정되는 거 아닌지 궁금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봐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건 냉정히 말하면 김무성 당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말하면 탄핵 찬성 친이계. 가 지금 자유한국당을 다 잡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80%를 바꿨다 한들 김무성이가 추천한 사람이다. 탄핵 찬성파 저 바른정당에 도망갔다 돌아온 사람이 추천한 사람이 그 자유한국당의 인적 쇄신을 한다 하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쇄신은 탄핵에 반대했던 세력들이 이건 난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탄핵에 찬성했던 62명이 지금 바른미래당에 가 있는 6명을 제외하고 56명이 예컨대 자유한국당의 개혁을 추진한다는 건 이건 완전히 어불성설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자, 거듭해서 말씀하시는데 탄핵 구역 역적들 그리고 조기 퇴진 요구한 놈들 포함해서 62명 말고 플러스 알파가 네. 다 포함이 돼서 청산 대상이라고 많은 대구 시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간에는 자유한국당 그리고 뭐 또 최근 또 당명을 또 바꾼 뭐 우리 공화당을 제외한 새로운 정말 구태 정치인들이 청산이 된 신당 창당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제가 큰 원칙만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우리 공화당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있고 또 자유한국당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가 보수 대통합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시대 정신이고 시대 과제인데 우리가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배신자들은 그야말로 발본색원한 그 바탕 위에서 보수 대통합 논의가 시작돼야 된다.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이것부터 좀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다시 나타납니다. 예예. 이 정도에서 예예. 네네.
대구에 의지하시는 분들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예. 저는 뭐 대구에는 여러 곳에 부가 있습니다. 부가 있는데 그러면 왜 그 동구에 상수들이 그 의미가 있는지.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아직 어떠한 정치적 선택도 하지 않았고 어떤 정치적 결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태국이 집회 나가서도 우리 공화당이 주최하는 서울 집회에서도 연설을 하고 또 이쪽 대한문이나 또는 교부 앞에서 가서도 저는 연설을 합니다. 저는 일단은 좀 보수의 각성 또 보수 대통합 이것을 위해서 좀 당분간 노력을 하고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뭐 대구 시민들이 당신이 한번 뭘 해보라라고 민심이 모아진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피폐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자, 이 정도로 네. 하고서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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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오래. 예예예. 예.